남자부 결승전 첫 번째 과제, 첫 번째 출전 선수는 117번 김한울 선수입니다. 네, 김한울 선수 경기 준비를 위해서 지금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. 네, 곧 첫 번째 과제 시작되겠습니다. 이번 볼더링 경기 진행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결승전 같은 경우는 블럭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. 경기 시간 4분 내에 무한대 시도를 할 수 있고요. 남은 1초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을 때 경기벽에 붙어서 경기를 진행을 하면 마지막 시도까지 인정이 되는 경기 방식입니다. 네, 난이도와는 다르게 여러 번 시도가 가능한 게 볼더링 경기가 되겠네요. 네, 그렇죠. 네, 김한우 선수 이제 첫 번째 시도 네 시작됐습니다. 네, 김한우 선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4분이란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. 네. 이미 이번 경기에서 루트의 그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지금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난이도 경기와 조금 다른 거는 지금 저 볼륨 홀드라고 하는 큰 삼각형이나 뭐 다각형 모양들의 홀드들이 되게 많고요. 네. 그리고 이 볼륨 홀드 갖고만을 진행하는 경기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아데스 락스타가 이런 볼륨 홀드들을 많이 이용해서 경기하는 거를 지금 처음 진행을 해보고 있는 거죠. 네, 김한우 선수가 지금 홀드에 브러싱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브러싱은 왜 하는 건가요? 뭐 저희 루트 세터들이 이렇게 이 루트를 내고 검증을 할 때 초크가 묻어 있는 상태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닦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만약에 저 볼륨 홀드가 전 경기에 전 라운드에 했었을 때도 뭐 초크가 묻어 있는 거를 조금 닦고 날씨가 더울 때는 저 볼륨 홀드 예, 초크가 묻어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브러싱을 한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미끄러지는 거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? 네, 그렇죠. 네, 김한울 선수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도 똑같이 저 볼륨 홀드가 약간 미끄럽다라고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지금 이 결승전을 뛸 때 날씨가 이 하루 중에 날씨 중에 제일 더울 때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, 그다음에 네. 벽, 이 경기벽 가까이에 햇빛이 제일 많이 들 때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서 네. 선수들이 많이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볼륨 홀드들이 미끄러운 상황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홀드가 보너스 홀드죠? 네. 이 볼더링 경기에서는 홀드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네. 스타트 홀드나 보너스 홀드, 완등 홀드. 그 보너스 홀드 같은 경우는 완등을 했을 때나 못했을 때 순위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홀드고요. 네. 꼭 선수들이 잡아도 되지만 안 잡아도 되는 상황이고 네. 뭐 안 잡았을 때 완등을 해도 뭐 순위에 별다른 지장은 없고요. 네, 말씀드리는 순간 김한우 선수 두 번째 시도 만에 완등을 했습니다. 네, 지금 57초 남은 상황에 두 번째 시도 만에 완등해내는 김한우 선수였습니다.